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해드리는 고다이반의 게임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Fez. 제가 이 게임을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PC로 처음에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서 이 게임에 대한 소식을 처음 발매했을 때 들었었는데 예, 드디어 PC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ez는 2012년 4월에 엑스박스 라이브 아케이드를 통해서 파이썬 코퍼레이션이 개발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트랩도에서 유통을 한 퍼즐 인디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현재 Fez는 2013년 5월 2일 스팀이랑 GOG를 통해서 다시 PC를 통해서 발매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 PC 포트가 이 PC로 넘어오면서 많은 그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때 어떤 식의 일들이 발생할지 저 또한 이제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델 컴퓨터 내에 있는 이렇게 인텔 칩셋을 이용한 PC에서 뭐 저장이 안 된다더니 게임 자체가 시작을 안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첫 번째 레벨에서 뭐 카메라 회전이 막 정지한다거나 아니면 저장 자체가 이제 되지 않아서 게임 플레이가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포럼을 통해서 엄청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직 한 5분 정도 플레이했을 때 문제는 없었고요. 여러분에게 한 이제 좀 더 길이가 있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드릴 동안 그런 문제가 발생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은 게임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 또한 이제 여러분에게 이 게임이 현재로선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개인차가 다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PC의 환경이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버그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 안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제가 경험을 할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눈에 띄는 건 딱 하나죠. 한글판. 그렇습니다. 한글화가 돼 있고요. 세 개의 이제 저장 슬롯을 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첫 번째 거 하긴 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중간 걸로 들어오면은 나가기, 제작진 순위표, 도움말 및 옵션 그리고 새 게임 시작 있습니다. 당연히 옵션부터 들어가고요. 컨트롤을 보시면은 Fez라는 게임이 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일단 홈페이지를 아래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딱 들어가시기만 바로 들어가시면은 인디 게임 관련해서 상을 탈 수 있는 부분 모두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냥 모든 곳에서 다 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게임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우수성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독창적인 그 게임 디자인에 있습니다. 2D 게임인데 카메라 회전을 통해서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AD처럼 그 컨트롤이 있는 것이고요. 저 또한 지금 정확히 게임을 즐기려면 이것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컨트롤러로 이제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애초부터 엑스박스, 그러니까 콘솔용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나을지 안 나을지 확인을 해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나중에 게임 내 튜토리얼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려주느냐 안 알려주느냐 또한 이제 초보자를 위한 얼마나 배려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 또한 이제 게임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초점이 될 수가 있죠. 한글어 네, 아주 좋고요. 비디오 설정 지금 예 이게 가장 높은 해상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고 지금 화면은 이제 전체 화면이랑 창모드로 또 이제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오디오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예 음악이랑 소리 두 가지 설정 변경 가능하고 옵션 창이 참 인디게임답다라고 인디게임을 볼 때마다 그렇게 엄청 화려한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해서 저희들 그 플레이어에게 제공하고 있는 옵션 창은 인디게임에선 발견하기 쉽지가 않죠. 저장을 관리해서 지금 예 슬롯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크게 이제 게임 플레이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순위표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예 누가 얼마나 빨리 플레이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임 이제 얘기 그만하고 게임을 새로 시작
하기 전에 아또 이제 예, 게임플레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이 페즈라는 게임이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논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게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매체든 간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필 피시라는 사람이 사실 혼자서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 게임의 주도적인 그 인디 개발 이 회사가 처음엔 두 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필 피시가 이제는 가장 그 주도적으로 이 게임을 개발에 앞장섰던 주 개발자입니다. 근데 이필 피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뭐 얼마나 언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만한 개발자로서 알려져 있고 뭐 버릇이 없다라 그냥 그 감정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싸가지가 없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개발자인데요. 게임을 진짜 우수하게 만드는데 개발자가 이렇기 때문에 과연 만든 사람 때문에 게임의 욕을 먹어야 되는가 안 돼야 되는가 뭐 이런 논란들도 막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사람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지만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는 엑스박스 라이브 아케이드, 이건 콘솔용 얘기이긴 하지만 뭐 페이즈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엑스박스 라이브 아케이드 내에 있는 게임을 패치하기 위해서는 엑스박스를 운영하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000달러, 그러니까 500만이죠. 500만 달러인데 이 돈을 내야지 패치라는 걸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는 운영, 뭔가 투자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인디 개발사들이 대체로 이 엑스박스 라이브 아케이드에 이제는 자기의 게임을 내놓기 때문에, 애초부터 들어갈 때도 돈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패치가 이루어질 때 이런 돈을 내야 된다는 게 문제다 하면서, 이제 그런 논란거리를 필 피시가 내놓으면서, 이제는 최소한 외국에서는 많은 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역할을 해줬었는데, 단점으로는, 언제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필 피시가 PC 게임이 이제는 단순히 그냥 문서 보기밖에 안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PC 시장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 스타 시리즈의 개발자인 크리스 로버츠의 얘기를 한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예, 이런 콘솔의 게임을 제작했던 분들이 이런 식의 이제 PC 시장이 이제 망해간다라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참 예, 욕을 많이 먹었죠. 특히 그래서 이제 PC로 자신의 게임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PC는 이제는 후발주자다. 게이밍 그맷그 프로그램 플랫폼으로서 후발주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예, 이런 식으로 내놓으니까요. 특히 지금 현재 이 게임은 10점 만점에 10점 점수 체계에도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10점으로 그 체계에서 10점 만점을 줄수 있을 만큼 좋은 게임인데 버그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스팀이든 GOG든 간에 이두 가지 플랫폼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점수가 굉장히 그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이 안 되고 있죠. 거의 원래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버그 때문에 점수를 낮춰주고 있는데 PC라는 걸 욕하고서 PC로 이제 그래도 내놨는데 근데 이제 버그도 이제 왕창 있고 이런 식이면은 네. 좀, 그렇죠. 이, 얘기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금 PC를 통해서 패즈를 구입할지도 문제이고, 구입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제는 사람,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을지 또한 이제 문제이다 보니까, 네. 부분은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논의였고요. 지금 이 얘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는 이 얘기를 다 넘기고 바로 게임플레이로 갈수 있도록 메모장을 하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플레이 들어가도록 하죠. 이 게임이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퍼즐 플랫포머에 그치지 않고 거의 컬트적인 그 따름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게 게임 내에 이제는 메시지들이 막 중간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제 잠깐 플레이할 동안, 물론 제가 따로는
다 이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를 할건 당연하지만은 여러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또한 하나의 과제가 될것 같네요. 이 게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 처음에 발매되었을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신봉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플레이하지 못해서 밤낮 설치면서 아 엑스박스를 이것 때문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기다렸는데 결국은 저의 기다림이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네요. 이건 우체국 가라는 얘긴가? 간 다음에 편지를 그러면 레프트 컨트롤을 고메즈 마을 꼭대기에서 만나자. 중요하게 할 얘기 아 지금 하랍 그렇죠. 저의 목소리 성우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저의 그냥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지저. 근데 과연 한글화가 잘 되어 있는지 또한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점프를 하려면 스페이스를 누르면 되는데요. IJKL로 주변을 누르고 누르면 원래대로 IK 그리고 레프트 시프트가 사람들과 대화. 그러니까 뛰어야지. 게임 자체가 굉장히 밝죠. 전체적으로 쭉 밝았나? 그건 최소한 저는 이 게임의 엔딩이나 게임플레이 영상을 안 봤습니다. 진짜 기다림의 보상을 받았다는 게 정말 플레이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도 1년 동안이나 저는 이 게임에 대한 소식을 최대한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인터넷상에 이제 그 찬송하는 얘기들을 가끔 들었을 때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였는지도 잊어버렸고요.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새로 처음 접하는 마음으로서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뭐하라고? 아 간판 읽으려면 고메즈의 집이군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아하 붙잡으려면 누르거나 아하 이런 게 있군요. 내려가려면 아래로 스페이스. 아하. 오케이. 어떤 모양을 가져 낼 건 네모예요. 아, 이 게임의 이 배경 설정이라는 게 지금 기억났어요, 방금. 여기 뭐 읽을 수 없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위를 누르고요. 잠시만. IJ 오. IJK 이게 시야를 바꾼다 했는데 얼굴이 그렇게 얼굴을 돌리네요 고메즈가. 지금 제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저의 시청자분들의 어느 정도 그 분포도를 모르는 게 문제네요. 어떤 분포도냐 PC만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콘솔 또한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채널은 PC 채널이기 때문에 콘솔만 가지고 있는데도 제 채널을 보시는지 그래서 이 페즈라는 게임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분은 이 게임을 처음 들어보는 거라고 하고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은 주관적인 거야. 계속해서 탐험을 좀 해봅시다. 일단 이 게임의 그래픽을 가지고 이 잘 만들지 못했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2D 픽셀 그래픽을 의도적으로 한다는 게 이제는 인디 게임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는 그 부드럽죠 지금 움직임이. 그리고 굉장히 얘기한 그 어떤 디자인이 살아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 뭔가 통일된 느낌을 주죠. 이거 아하 파이프라인 어라? 아 맞다 예 이거 줄기 타고 갈 수가 있지. 좋아 이렇게 제가 다 잊어버렸다는 건 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요. 예, 안녕하세요. 악마의 사각형 따윈 없다고? 평범한 사각형 뿐이지. 그니까 이쯤 되면은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은 악마의 사각형이라 했나? 이쯤 되면 좀 이제는 이 게임이 어떤
거를 지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모습이 납작한 게 참 보기 좋군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도 나가도록 하죠. 자, 올라갑시다. 위 퍼즐 플랫폼으로 진짜 오랜만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플레이를 하네요. 드디어 왔군.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모험이 널 기다리고 있어. 그야말로 고벤지의 날이지. 이제 슬슬 올 때가. 자, 기다려 보 봤지? 뭐라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다 알려주겠습니다. 분명 반드시. 에이디로 10점 변경. 예. 아, 정말이지? 저걸 처음 들었을 봤을 때. 다시 메인 로고 보여주고 있고요. 트랩도어와 함께 트라이클 엔진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자, 이제 제대로 본격적인 시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정말이지.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얘기가 해석이 지금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원판 영어로 영어 버전에서도 얘기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는 말들이 바로 자기들, 그러니까 우린 이런 납작한 세계가 좋다, 그 2D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를 그냥 이제는 플레이어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근데 올라가서 방금 뭔 일인지 모를 그 일을 겪으면서 고메즈에겐 있어서 이제 3D의 세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그리고 가장 그 독창적이다 평가받고 있는 그 게임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우! 뭔가 잘못됐어요. 도와주세요. 난 당신의 안내자예요. 나는 도트예요. 도트. 거대한 큐브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산사의 부재 전세계에 흩어져 있고 말았어. 흩어지고 말았어요.
찾아서 맞춰야 해요.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부서질 테니까요. 당신에게 힘이 있어요. 크나큰 비밀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발 저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새로운 차원이 펼쳐 있죠. 지금 제 헤드셋이 잘못된 게 아니면 지금 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제가 낮추도록 하고요. 이 문은 다른 세계로 통해요. 하지만 지금은 잠겨 있죠. 문에 그려진 이 표시 보이죠? 큐브를 한 개 이상 모아야만 열린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한 개의 지금 네모가 있다는 건 큐브 그 아까 노란색 큐브 흩어진 노란색 큐브 하나를 모으면은 예, 이걸 열 수 있다. 더 많은 큐브 32개의 큐브 여기서 나가보죠. 이 마을에는 작은 큐브가 8개나 있네요. 여기 있는 거와 닮은 하나의 완전한 큐브가 되면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니까 8개를 다 모으면 그게 하나가 되고 그게 이제는 이 여기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읽을 필요가 없네요. 지금 해석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번역이 전혀 어색함 없이 분명 어떤 그냥 구글 번역기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한국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뭐 확인을 한 사항은 아니라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네요. 최소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D와 A로 시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딱 들어오면서 게임이 확 변했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A와 D를 통해서 시점에 변경하면서 예. 다양한 것들을 이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이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제 약간 일단 소리가 클 것 같으니 소리 일단 낮춰보고 싶은데 이스케이프를 눌러도 현재 옵션 창으로 안 나가네요. 다른 키였나? 스페이스 아니 엔터? 엔터 키군요. 옵션 창에 들어가서 약간 우려를 해서 이걸 낮출까 해서 약간 이제 음악을 좀 낮춰놨던 건데 초반에는 음악이 없어서 굉장히 괜찮았다 싶었는데 예 큐브가 딱 박살 나면서 소리가 쫙 커졌네요. 이렇게 지금 이 정도면 적절한 것 같고요. 악마의 사각형 이제는 예 3D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악마의 사각형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본 적이 없는 인식할 수가 없는 자 한번 아 내가 페즈를 플레이하고 있구나. 1년 동안 물론 항상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니지만 계속 이제는 고대를 하던 순간이 왔다는 건 자 페즈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집이죠. 이것도 그리고 얘 체제 이게 순환을 하는 순간 이제 낮춰지고요. 모자를 얻으면서 이제 이런 능력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으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여기는 무슨 비밀들을 지금 어라? 저게 뭐지? 저기에 뭔가 있네요. 그리고 아 이렇게 됐다. 하 문을 열어보 보물상자예요. 이걸 열려면 뭐 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시각이 달라진다는 걸 통해서 이 게임에 많은 것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쇠 한번 쓰면 다시 쓸 수 없다라. 알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그냥 회전해서 돌아오는군요. 지금 주변에 있는 그림들이 이 가족 어떤 가족에 대해 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아직 감각적으로 이 3D 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고 있는데 쥐들이 왜 생겨났지? 돌아왔군요. 한동안 안 보이더니 뭐했어요? 네, 지금 이상한 데 갔다 왔죠. 여기밖에 없죠. 지금 열쇠가 필요한 데가. 그럼 바로 써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건? 아 이거 네 이거 전체 지도 전체 지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보물 지도나? 아 지도였네요. 무슨 지도? 직접 알아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 제가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기억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불확실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제가 한번 나중에 다 깨고 나서 이 게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때 뭐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는 예,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죠. 아무것도 없군요. 그러면은 올라가 봅시다. 이게 진짜 지금 회전을 했을 때 이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올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가는 게 가능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큐브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3D 큐브를 보고서 이제 놀라고 있죠. 지금까지 얼추 이제 10분, 20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버그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군. 다음은 너 차례다. 아 피곤하다. 이 눈도 그렇고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카메라? 카메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요. 특별히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용하죠. 뭔가 뒤에 있다는 건가요? 일단 먹고 윙 알파벳을 또 사용하는군요. A에서 P까지. 잠시만 2D 세계인 걸로 이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3D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 또한 이제 사실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3D로 설계가 돼 있던 거잖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이크를 건드렸고요. 잠깐 소리가 엇나갈 수 있다는 거 엇나갔으면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새로운 방향이라니 우와. 아 지금 3D가 된 거에 정착을 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쭉 플레이를 해보고 인터넷에 이제 한 4-5시간 또 정보를 뒤져봐야 이 게임의 그 예전에 게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루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쁘군요.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뭐지? 네, 뭔가 약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바로 이제 먹을 수도 있죠. 굳이 시각 변환이라는 메커니즘을 항상 이용해야 될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일단 예 사운드는 워낙 음악이라는 거 워낙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대중성이라는 게 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 음악들이 그리고 음향 효과들도 윙 괜찮고요. 그다음 이 게임 메카닉부터 굉장히 이제 독창적이고 이제는 매우 재밌는 퍼즐들을 플레이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게임의 스토리 루어 마지막이 아니죠. 그런 게임 스토리 루어 또한 이제는 좋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게임을 다 플레이하고 나서 이제 제가 평가할 부분이라 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게임 그래픽 이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깔끔한 이 2D를 가장한 3D 그래픽 도달할 수 있죠. 이런 됐다. 뭐가 들어있을까? 또 열쇠다. 예. 그쵸. 왜 제가 저 빨랫줄이 저를 지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 모르겠네요. 2D와 3D 복잡하다.
내가 지금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인가? 아닌데 밑에서도 지금 각도만 잘하면은 이게 가능한데. 그쵸. 하, 날아가네요. 그러면은 내려가 볼까요? 떨어지는데 체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데미지는 없을. 떨어지는데 데미지가 있군요. 다행히 생명은 없는 것 같으니 무한 그냥 플레이를 할 수 슈퍼 미트보이 같은 그냥 계속해서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어디 있어? 어, 저기 있다.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을라나? 어디에? 내려가 봐야 되나? 바로 입구 근처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 첫 번째 미션에 제가 오래 걸렸고 그렇게 짧지도 않았네요. 첫 번째 이 미션부터 이 아이템들을 모았어야 되니까요. 건물 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입구를 보면서 제 밑은 고메즈 집이었고 없었죠. 고메즈 집에는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미션으로 이 페즈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은 뭐였더라? 이 안경 갖고 있는 애가 예, 이 회전이 잘만 이용하면은 이동을 진짜 빠르게 이동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데 그 뭐지? 예, 또 잘못 쓰면은 이동하는 시간을 몇 배로 늘리죠. 잘 감각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지 게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긴 아까 먹었고요. 마지막 하나가 도대체 어딨지? 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킬 줄이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머리를 좀 싸매야 된다. 여기에서도 먹었죠 제가? 저기서 내가 저 열었고 이 위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죠? 어디 있을라나? 뭐 좀 인디케이터가 약간 알려주는 게 좀 튀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처럼 이제 검은 황금색 그걸로 찡찡찡 하듯이 이거 얘 할아버지 있던 집 맞고 고메즈의 집에 있나 또? 고메즈의 집엔 없어요. 마지막 하나 때문에 한번 그냥 쭉 떨어져 볼까요? 아치 죽. 어떨 땐 죽고 어떨 지금 이렇게 할 때 중간에 그냥 잡을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어디에 있지? 퍼즐 플랫폼을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닌데 이미 제 이제 게임 소개 중에서 그런 퍼즐 플랫폼어가 적지도 않았고 제가 그렇게 또 싫어하지도 않는 거 뭐 이제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 못하는 게 아닌 건지도 모르지만 여러모로 지금 이 메카닉에 제가 지금 아직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밖으로 나가는 집엔 없었고 여기로 한번 가볼까? 이럴 때는 제가 한번 선택할 수 있는 키들을 다시 한번 봐주는 게 좋은데요. 세계 지도가 이스케이프란 말이죠. 아까 먹은 지도, 보물 지도가 세계 지도인, 인벤토리도 있고요. 탭 키를 누르면. 그리고 시점 초기와 확대 지도 WS. 자, 한번 탭키 큐브를
이거 AD로 통... 아하! 보물지도 엔터 WS 아 스페이스 누르니깐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보물지도라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1편을 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군요. 그 다음에 유물 아무것도 없고요. 오케이 인벤토리 아니고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세계 지도인데 아직 저에게 없는 기능인 것 같고요. 오이 깜짝이야. 잠시만 떨어져 죽으려고 할 때 카메라 회전 하면 그냥 회전할 동안 정지하는 거죠. 예, 상관이 없죠. 그 사이에 안 죽 정지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면 이게 버그인가? 지금 아무리 봐도 집 내에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인 거겠지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상자 하나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아이. 이 뒤쪽에서 제가 기억만 하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계속 할 수가 이용을 할 수가 있군요. 오케이. 도중에 이동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테크닉인 것 같고요. 여기 위에 아까 하나 있었던 거 제가 먹었죠. 야, 자활 좋은 선택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요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고 통통한 녀석이 정말 이제 재빨리네 이동하는 게 쫙쫙쫙쫙. 저의 주관성이 굉장히 개입한 평가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플레이하지도 않고도 이 좋은 게임이다라고 마음 먹은 거기 때문에 이거 카메라를 지금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있나? 컨트롤? 뭔가 힌트를 주지 않을까? 뭔가 어떤 물건이랑 제가 교환을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작용을 해서 뭔가 일을 일으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내가 뭐 먹지 아무것도 안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책상에서 저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물상자 저거는 아니었고 아 어디 있는 거야? 진행을 하고 싶어. 아마 딱 나간 다음에 하면은 레벨 1 has no one box, one box is missing 하면서 막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진짜 애초부터 버그 지금 한 지금 일단 집은 지금 세 번 다 뒤졌기 때문에 집 안에는 없는 건 확실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보겠습니다. 세이브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무슨 진행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시간 단위로 제대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 게임을 나갔다 들어와야 되네요. 아씨 그럼 녹화가 종료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저장 관리해서 저장 복사하기 여기 위에다 아유 이거랑 이걸 여기다가 복사하고 슬롯을 변경 오케이 메인 화면으로 왔군요. 지금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메인 화면에 옮겨왔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젠 옵션에서 저장 관리 슬롯 변경 2번 슬롯 선택 다시 이제 불러온 거죠. 게임을 끄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약간 아쉽긴 하네요. 근데 뭐 인디게임이라는 게 메인 메뉴에 나갔다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런 거를 저장하고 불러오기 시스템이라는 게 따로 있지도 않는 걸 보면은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냥 슬롯에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저장과 불러오기라는 별도의 창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상 게임 도중에 할 수 있는 인디게임으로서는 뭐 일반적인 그 게임 진행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개의 큐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열쇠 하나 뭐 저장 전에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황금색 상자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아주 지금 제가 아주 단순한 걸 좀 놓치고 있나? 사실 여러분 한 10분 전쯤에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다 아셨을 테고 더 이상 안 보셔도 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못 찾을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면은 너를 때려주겠어.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멘붕 상태죠 지금. 뭘 놓치고 있지? 어딘가 바깥쪽에 뭔가 있는데 제가 와우 뭔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건가? 바깥쪽에 뭔가 있는데 이 나무? 오유 떨어지면 죽고요 하면 안 될 짓인 것 짓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한번 말을 걸어 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와 지금 1편부터 첫 탄부터 지금 사람들한테 인터넷에 지금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버그로서 그 답을 찾아보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닌데 버그가 아니라면은 풀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답을 찾아야 되는 이 부끄러운 상황에 직면했군요 제가 현재. 아이 정말 저의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는 게임 디자인이라나? 그러면 오히려 더 좋죠 근데 사실 이 커튼들이 뭐 의미를 하는 게 있나? 그럴 것 같진 않고 아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야. 아까 처음부터 어느 집에 뭐가 있었는지 좀 살펴봤으면은 일단 이 학교 방에 있었고 저 외 제일 위에도 있었고 아 정말 이쁘군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또 상자에 없고 하하 이것으로 참 실망스러운 안티클라이막스인데요. 뭔가 진행하면서 딱 어? 이게 무슨 집이야? 아 같은 각도 내 집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집 들어가면서 이 집 무슨 집이었지? 학교에 있는 집 학교에 있다는 건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해서 요 2층을 신경 안 참 예 이런 게 퍼즐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사고가 어느 한순간 고정이 되면은 그것으로 이제는 예이 드디어 1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큐브 찾기 업적 뭐 해냈군요. 이제 문을 열 수 있어요. 어서 가요. 알겠습니다. 어서 가죠. 삐 뚠뚠뚠뚠뚠 삐 다행히도 예,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럼 죽었을 텐데. 이 정도면, 너무 위로 점프한다. 문이 열렸어요. 모험을 떠납시다. 잠깐만요. 마을 밖으로 나온 건 처음. 오케이. 세계 지도에 대해서 이제 옵션을 열어주네요.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와 아까 그 메카닉이 그대로 적용되는군요. 위 좀 멀미를 느끼셨을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WASD를 통해서 뒤아래로 빠질 수 있고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예,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각각의 육명체는 세계 어딘가에 있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 지금 예 금으로 도배어 있는 것은 아이템과 비밀, 통로를 모두 찾았다는 뜻. 알겠습니다.
이제 마을은 더 이상 갈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하! 지금 저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눈과 입 같은데요? 근데 그 위에도 눈과 입, 예, 다 사람 얼굴이군. 하이씨, 이런. 지렁아. 오케이. 지렁이란 장난 그만 치고, 예, 이것으로, 이사, 예, 페즈에 대한 게임 플레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일 건지, 이제 알려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독창적인 시스템과 그래픽과 음악, 뭐, 독창적인 시스템과 훌륭한 그래픽 디자인과 음악을 통해서 스토리는 제가 좋다라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라 제가 어떻게 경험한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는 굉장히 우수한 인디게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기쁘네요. 이런 게임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제 큰 이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거기도 하죠. 그러면은 예, 다음 게임 소개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